전 광우입니다. 먼저 이런 강의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 종 버튼 꼭 눌러 놓으셔야 됩니다. 아, 오늘은 여자 일생이라는 곡 이민아 선생님 노래의 악상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색소폰으로 연주를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좀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색깔의 펜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 악보에 그리셔가지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자의 일생, 우리가 이 악상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거냐면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뭐 리타르단도라고 있어요.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뭐 쉬운 분들은 쉽지만 그래서 최대한 쉽게 표현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잘 사용하시면 잘 체크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자, 참을 수가 없어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참을 수가 없어도 까까지는 조금 이렇게 밀어줘요. 그냥 없어도가 아니라 없도록.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뭐 처음에는 좀 뭐 해야 되냐, 한 메조 포르테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메조 포르테가 뭐고 포르테가 뭐고 피아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거는 뭐냐, 우리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게요. 피아노, 그 다음에 피아니시모 하는 피아노, 그 다음에 메조 피아노, 그 다음에 메조 포르테, 포르테, 포르테 시모 이렇게 있어요. 그쵸? 자, 요거는 요렇게 포르테, 그쵸? 1번, 그 다음에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4번, 얘는 5번, 얘는 6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피아노 시모나 피아니 뭐 포르테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이만큼을 얼만큼 불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잘 몰랐을 경우에는 제가 밑에다가 숫자를 적어놨잖아요. 그거를 잘 적어놨는데 그 숫자에 맞게 내가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가 메조 포르테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내가 작게 냈을 때는 1이고 크게 냈을 때는 6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스타트를 한 4 정도로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메조 포르테에서 포르테까지만 갔다가 포르테에서 다시 메조 포르테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숫자를 표현을 해보면 얘는 4고요. 얘는 5가 되고요. 다시 5에서 4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런 것들을 뭐 잘 모른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숫자로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작게 시작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포르테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메조 포르테로 또 다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슴이 아파도 하면서 점점 막 커지는 거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메조 포르테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바리라리라리라 여기 같은 경우는 크레센도 좀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라. 여기 같은 경우는 파리라리라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봐드릴게요. 여자의 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미미라시다다라라라 그쵸? 여기 같은 경우 밀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주 천천히 미니데니니니니니니
하면서 이렇게 한번 줄여서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좀 작아지고 여기서는 아주 뭐 커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커지기는 커져야 됩니다. 포르테로 커지기는 커져야 여기 부분 커지기는 커져야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한 변화를 메조 포르테에서 여기서는 한 메조 포르테에서 라리라리라 약간 포르테까지 가줘야 돼요. 이런 느낌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포르테로 끝났잖아요. 그럼 포르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 왜냐면 포르테로 나오면 좋은 게 미 같은 게 저음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좀 더 많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포르테를 쓰는 거고 여기서는 약간 메조 포르테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메조 포르테라 그래가지고 좋다 안 좋다 떠나서 내가 피아노를 하고 싶으면 피아노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정도가 제일 좋다라는 거. 포르테 몇 번이죠? 5번. 얘는 4번. 이 4번, 5번에 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리 크기 얼만큼 내가 크게 하겠다, 작게 하겠다 그런 거니까 잘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메조 포르테에서 더 커질 거예요. 메조 포르테에서 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완전 더 커지게 포르테. 그 다음에 포르테로 가다 미미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포르테에서 포르테로 끝날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크게 부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살리시면 됩니다. 아 죄송해요 안 보였죠? 아 여기 같은 경우는 포르테에서 포르테로 끝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움직일 필요 없이 그냥 크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 따다다다다 하면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포르테에서 포르테 시모 여기까지 이렇게 크레센도를 주고 싶어요. 네 이렇게 크레센도를 주고 싶어요. 요거는 6이죠. 와 짱 커. 크게 부르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 도시도 좀 작아집니다. 메조 포르테까지 포르테 시모 4에서 4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시디디디디디디디 메조 포르테에서 여기는 그대로 여기까지는 메조 포르테로 가면 돼요. 나나나나나 여기까지 가도 되겠다. 메조 포르테 여기까지도 그냥 메조 포르테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사운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어요. 디디디디디디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조 포르테인데 약간 메조 피아노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작아져도 된다는 거죠. 아니 조금 더 이렇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요거 아니에요. 좀 작아질 수가 있어요. 좀 파미파 라라라라 따라 라라라라라라라 여기서는 엄청난 다이나믹을 좀 줘야 됩니다. 악상의 변화를 줘야 돼요. 라라라라 여기가 여기에요. 아 그리고 요게가 여기에요. 라라라라라 해서 얘는 메조 피아노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뜻을 하시면 됩니다. 좀 지저분하죠.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계속 따라 보시면서 쓰시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상 정도는 내가 체크를 해놓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곡에 대해서 움직임이 훨씬 더 다르고 듣는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더 감동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악상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강의가 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옆에 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